안녕하십니까. 이민가의 이민사가 아니고 오늘은 정만성 미국 변호사입니다. 그동안에 이민사가 이민가라는 유튜브 채널을 많이 운영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독자분들은 이제 이민사가 누군가, 이민사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민사 그는 도대체 누군가, 실력이 있는가, 퀴즈는 몇 건 정도를 해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샅샅이 한번 제가 한번 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민사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질문을 그동안에 이제 하시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하시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솔직히 좀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솔직하게 알겠습니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지금, 한몇년 정도 하셨죠? 몇 달인가?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유튜브를 어떻게 하시게 된 어떤 동기라든가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회사의 직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뭐, 사장님이 해라라고 시켜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진심이고요. 사실 이제 유튜브라는 게 요즘 대세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고객과 좀더 친밀하게 다가간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툴인데, 기존에는 이제 이민의 특성상 어떤 뭐 컨설턴트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고객하고 이제 접하게 되고 또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름대로 좀 격식도 같이 하게 되고 좀 딱딱하고 지루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는 아무래도 좀더 편한 그 자세와 편한 마음으로 고객에게 다가선다는 점에서 매력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짧은 시간에 또 알찬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어떤 그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실 때 주로 이제 이민이에요, 주제가. 그렇죠. 그죠? 근데 이민 케이스를 어떻게, 이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여러 분야도 있었을 건데, 아마 이민 케이스, 이 부분을 이제 아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민 케이스를 다루게 된 어떤 동기, 계기 같은 게 있으세요? 사실 이제 제가 대학에서 전공한 게 경영학입니다. 저도 사실은 많은 분들도 그렇지만은,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민이라는 것을 회사가 이렇게 다룬다는 것도 처음 알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졸업한 시점에 이제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뭐 대기업이라든가 금융권 이런 데 취업하는 거를 생각했다가 아주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구직 사이트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호주 이민 컨설턴트 모집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제 호주에서 유학을 좀 했었기 아, 때문에 네네. 관심을 가지게 됐었어요. 거기에다가 그 모집을 하는 회사가 이제 주한호주 대사관이 있는 그 광화문 쪽에 위치해 있어서 그렇죠. 네. 저는 처음에 이제 호주 정부가 이런 이제 저 공무원들을 모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운 좋게 합격이 딱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호주 이민 수속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 회사였던 거고 그때부터 제 이제 이민계 생활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제 호주 이민 쪽을 이제 주로 하시다가,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캐나다나 미국 쪽으로 이제 넓히시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주로 하시는 것이 그러면 어디 호주 쪽이에요? 아니면 지금은 미국으로. 미국 쪽.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요즘 이제 과거에는 그 이민 케이스 이런 걸 이제 맡길 때 소비자나 이제 고객분들이 이주 공사라든가 이주 업체 이런 쪽으로 이제 맡기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변호사들이 이민 변호사들이 많이 상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그래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이 요즘 이제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이민 변호사들보다는 이제 주로 이민 회사들이 직원을 고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인 지식도 전무했었고 수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가 안 잡힌 그런 상태에서 수속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들도 많이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고객과의 어떤 갈등도 많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사실 이민 회사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 하셨던 분들이 나름대로 이 시장을 개척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공적이 있다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후로 이 이민 업계를 좀 체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많은 장애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이민 변호사분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하시는 부분은 자체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민 변호사한테 자기 케이스를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꼭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민 변호사 타이틀은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게 변호사들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프랙티스를 많이 갖추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센스만 갖고 계시는 그렇죠. 그런 변호사들도 많이 업계에서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좀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민 변호사라는 타이틀만 보고 그리고 단순히 이제 변호사를 딴 지 오래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프랙티스 경도 굉장히 많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라이센스를 취득한 연수라기보다는 실제로 그분이 담당한 프랙티스의 그 경험, 그 경험치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그런 것들을 가려내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회사의 그 구조는 일단은 법률적인 지식을 겸비한 경험, 프랙티스 경험 많은 우리 저 정원석 변호사님 같은 분이 계시고 또 그런 변호사님을 도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이제 이민 컨설턴트 그리고 수속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어떤 법률 전문 수속팀이 이제 구성돼서 그렇게 해서 고객의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프랙티스 경험하고 이제 경력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민사님 또 그 이민 케이스를 담당한 적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정도 됐어요? 제가 아마 한 2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상당한 기간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21년 동안에 이제 주로 이제 여러 케이스를 담당을 하셨을 거예요. 네네.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최소한 한 5년 이상 경력이 되는 어떤 카테고리들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케이스는 다 다뤄본 것 같고요. 모든 케이스는 다 저 건드려본 것 같고. 그 제가 왜 처음에 이제 호주 이민 컨설턴트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호주 쪽으로 정착한 것은 뭐 1년 한 반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좀 더 전부 미국으로 시작을 해서 한 20년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 5년 이상을 다뤘던 케이스는 일단 이민 비자 카테고리로는 EB1A&IW 그 투자이민 EB5라고 하죠. 그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렇게 이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민비자 계통으로는 E2, 소액투자비자, 그리고 H1B, 이제 전문의 단기취업비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L, 주재원비자, 네, 예. 이렇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네. 말씀하시는 것이 EB1, NIW 케이스를 이제 제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몇 건 정도 하셨어요? 글쎄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카운트를 정확하게 하진 않았는데 900건 이상은 준비했고요. 그러면은 900개 정도 하셨다면 아마 국내에서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회사가 아니라 개인 실적으로 본다면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님께서 이사님께서 이민 케이스를 진행을 하면서 네네. 가장 보람이 있었다 생각되는 케이스 딱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보람이라 네. 사실 이제 이민 컨설턴트로서 이제 제가 그 상담했고 진행했던 분들 모두 이제 무사히 이민 비자 받은 것들이 그 자체가 이제 보람이라는 보람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비숙련직 취업이민 케이스였는데 자폐 아이를 둔 어머니셨어요. 네, 남편하고 이혼하시고 정말 홀로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더군다나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자폐아를 키운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고민하다가 저하고 긴밀하게 상담을 하셔서 이제 미국으로 결정을 하셨고요. 물론 이제 뭐 저의 지론이긴 합니다만은 모든 고객은 동등하게 평등하게 정말 성심성의껏 수속을 이제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그분이 많이 신경이 쓰였고 뭐 크게 어떤 도움을 드렸다기보다는 좀 더 신경 쓰고 챙겨드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무사히 또 영주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에 이제 들어가셔서
아이를 키우시고 계신데 그 아이들이 적응을 잘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미국 생활에 굉장히 만족해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감사의 편지를 친필로 아주 정성스럽게 해서 보내신 적이 있어요. 아, 네, 저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이민가를 진행하고 계신 그 이민사 어떤 분인지 한번 간략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부끄럽습니다. 계속, 예, 앞으로도 계속 오겠어. 저기 구독 잘 해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 유익했다 하시면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